네,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논란과 또 경호처의 대응 방식을 놓고 오늘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골프장을 간 시기가 부적절했고 또 그걸 취재하는 언론을 향해서 경호처가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골프 연습이 부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입니다. 군 장병들의 골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 골프 쳤습니다. 왜 치셨을까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거든요. 언론 취재에 대한 경호처 대응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경호처 직원이 취재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과도하게 저지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국민이건 기자건 뭐 언론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 와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여당은 경호 수칙에 따른 것뿐이라며 경호처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경호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한두 해 쌓인 게 아니라 경호 수칙에 따른 것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문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보내면 된다고 말하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극한 발언이라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